이제 이거 하나는 여기다 구워볼게요. 이렇게 굽고. 이렇게 굽고. 옆에다 참기름이죠. 참기름 같은 거 여기 조금만 이렇게 뿌려주려고. 이게 좀 숯불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가지고. 소금도 이렇게, 제가 처음 해가지고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뒤에 보면 제가 이렇게 칼집을 해놨어요, 이렇게. 잡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잡내는 안 나는 것 같고, 일단은 여기 통으로 한번 굽고, 이건 옆에다 통으로 굽고, 옆에다가 이제, 옆에다가 이제 칼질 내가지고, 그거는 이제 좀 잘라서 먹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옆에다 통으로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좀 굽고, 이거 하나 더 있거든요, 혓바닥? 이게 혓바닥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잘라서 먹을게요. 잘라서 먹어볼게요. 아, 그막 찾아보니까 혓바닥을 이제, 잘라가지고 구워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르는데, 이렇게 내가 그게 아프지? 혓바닥 줄어든 것 같다, 구우니까. 아, 좀 그런 부분이 또 있는 건가. 또 그런 거네요. 제 영상 있는데, 법규가 아니고 복규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워서 먹어보고, 질기면 얇게 썰고, 괜찮으면 두껍게 씁시다. 지금 밑에서 지금 썰고 있거든요? 밑에서 지금 칼질을 조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밑에서 하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만 잘라가지고 잘라서 여기는 이제 옆에다가 구워볼게요. 다가 굽겠습니다. 굽고 익고 있어. 여러분들 익고 있어요. 익고 있어요. 혓바닥. 수더 넣길 잘했다고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화력이 확 달라졌어요. 근데 냄새가 엄청 좋아. 지금 무슨 갈비 굽는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될까? 갈비 굽는 냄새가 나요. 이게 또 기름이 조금 떨어지네요. 혀 통째로 된거 반으로 갈라 굽는 게 어떠냐고요? 이게 지금 잘리나? 잠깐만요. 잘랐습니다. 이렇게 혓바닥 두 개로 잘랐습니다. 이게 좀 기름이 좀 떨어지네요. 이걸 일단 먹어볼까요?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구워진 거. 구워진 거 먹어볼게요. 우설이랑 돈설이랑 차이가 어떤지 궁금하다. 제가 그 소현 아직 못 구해가지고 일단 이거 먹어볼게요, 여러분. 엄청 쫀득쫀득한데. 익은 건지 안 익은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봐서. 똥찜 먹는 것 같아, 똥찜. 혓바닥. 부위 해드려요, 이렇게 부위. 부위. 빨리 먹고, 감자 먹읍시다, 여러분.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약간 비엔나, 큰 비엔나 소세지 같기도 하고. 쌈장 찍어가지고 뜯어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다른 것과 똑같나요? 맛은 다른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잘랐을 때는 그 누린내가 조금 덜했는데, 잘랐을 때는 누린내가 조금 덜했는데 통째로 먹으니까 누린내가 조금 심하네요. 누린내가 조금 나요. 끝까지 가자고요. 뭔가 좀 고무 씹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